팀장님? 예, 그러면은 일단 조금 미국 증시 열리는 건좀 부담되네요. 예, 오늘은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노드스트롬 때문에 아, 소매 속였죠? 통업체들이 예. 다시 또 올라간다라면 미국 증시가 낙폭은 제한될 아, 수도 있죠. 그쵸. 예.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어제 미국장 끝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애플에 대해서 뭐 돈을 주겠다. 네. 근데 갑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근데 안 했는데? 예. 뜬금없이 삼성전자가 관세를 안 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관세를 안 내고 있지만 애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좀 이제 우려 섞인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밀렸다. 오히려 SK하이닉스 더 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부담을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반등을 준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소이 아니면 뭐 지금 9월 1일 날 관세 발효하는 걸 딜레이 시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나 물론 이제 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뭐 타결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긴 했었는데 뭐 항상 하는 소리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안 믿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또 감세안 검토 안 한다고 네. 검토한다고 했다가 검토 또안 의지요. 한다고 예. 하고 하루 뭐 만에 바꾸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저께는 또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래요? 해버리고 말 예. 바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게 하루하루 말이 계속 달라져요. 네. 그게 시장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지금 큰일 났다. 이게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것도 보니까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40%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를 좀 지지를 했었던 백인 중산층들이 그쪽 지지율이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그 중산층들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빨리 끝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가자니 또뭐 문제가 있죠. 중국도 예. 네. 중국이지만 미국도 문제 생길 문제가 수가 있고 생기고. 그러면 트럼프 재선이 안될 수도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뭐 민주당 쪽에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가 가장 높긴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별로 놓고 보면 여전히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까지 불거지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달라요.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에 대해 따라서 막 계속 말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제 FOMC 의사를 공개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원래 이제 7월 31일 날 기자회견 이후에 좀 놓고 보면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 날 트럼프가 관세 발효 발표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장난 임금차 역전이 됐고 소매 판매는 잘 나왔고 산업 생산은 부진했고 전지표로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파월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네.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파월 연준의장이 그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발표라든지 장단기 역전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것을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아까 통화 완화적인 정책들. 근데 네. 만약에 일부 쪽, 일부 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월이 7월 31일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해버리는 순간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다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뭐 여기에 대한 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공부를 하면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일부를 좀
그 해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만약에 기대도 좋게 있잖아요. 나와버리면 예. 크게 월요일날 그 결산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 문제.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파월이 만약에 아침이잖아요. 네. 이게 FMC 의사로 때는 오후인데 이제 아침에 10시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쵸. 달라질 예.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또 촉발이 돼가지고 채권 쪽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훅 빠지면서 채권시장 변동도 커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시장 큰 폭에 하락할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정도로 저는 이제 좀 기대감을 높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